이 지구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야만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악의 제국 미국입니다. 태어난 첫날부터 인류의 독버섯, 암과 같은 존재로 그 어떤 흉족도 상상 못할 온갖 몸소리치는 악행을 저지른 식인종의 나라 미국. 돌이켜보면 미국의 성적이가 나부끼는 것 말하에서는 언제나 침략과 약탈, 학살의 피비린내가 가셔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와 인류 양심의 법정 앞에서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의 만고 죄행을 고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세기 전인 1492년 10월 아메리카 대륙에 비국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탈리아의 항해가 콜럼부스가 이끄는 탐험대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바하마 제도의 산살바도르에 첫 닻을 내렸던 것입니다. 콜럼부스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었을 당시 그것에서는 이미 모든 대륙의 소와 마찬가지로 인디안이라는 종족이 대륙의 원주민으로 주인으로 오랜 기간 자기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며 어부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천문학과 수학, 농업과 건축, 종교 등 세계를 경탄케 하는 발전을 이룩하고 있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서방에 비해 수십 년 앞서고 있었습니다. 콜럼부스가 열어놓은 항로를 따라 땅과 재물에 미쳐 날뛰던 유럽의 수많은 약탈자들이 물밀듯이 신대륙으로 쓸어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식민주의 집단이 북아메리카의 동해안 지대로 기어들었습니다. 후세에 미국 식인종으로 불리운 이 불청객의 식민주의자들은 대륙에 들어오는 첫 순간부터 주인들인 인디안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신을 숭상했던 순박한 인디안들은 처음 당해보는 참혹한 죽음을 하느님의 벌로 간주했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이 야만들의 인간 도살 행위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횡포해졌으며 아메리카 대륙은 순식간에 피바다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1776년 7월 4일 온 북아메리카 대륙을 인디안의 죽음과 붉은 피로 뒤덮은 야만들은 그 피바다 위에 미국이라는 식인종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세상 수억만 인민들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들씌우는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제국주의 강도국가 미국의 출현은 인류에게 있어서 불행과 재난의 화근으로 됐습니다. 인디안들의 해골 위에 털을 잡고 그들의 붉은 피를 걸탐스럽게 마시며 지구상에 솟아오른 이 식인종의 나라는 연이어 피비린내 나는 식민지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독립을 선포한 첫날부터 이 프론티어 같은 강도적인 구호를 국가의 리념으로 삼고 영토 팽창에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론티어란 미국 양키의 선조들이 이 영토 팽창 시기에 발휘했던 이런 강탈과 이런 살육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식인종들은 이 강도적인 구호를 들고 미시시피강 동쪽의 광활한 지역과 아메리카 대륙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애리조나 지역 그리고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던 플로리다 지역을 자기의 영토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1861년부터 65년까지 사이에 미국과의 전쟁을 벌여서 당시 미국 영토의 40%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네바도, 유타, 그리고 애리조나 지방을 자기 영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돼서 독립을 선포할 당시에 대서양연안의 13개 주에 불과하던 미국의 영토는 한 세기도 못되는 77년 만에 이 대서양으로부터 태평양연안까지 광대한 영토를 포괄하는 48개 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피를 보지 않고서는 잠이 안 오는 이 야만의 무리들은
아메리카 전역을 피바다에 잠그고도 모자라 침략의 손을 지구상 곳곳으로 뻗쳐나갔습니다. 미국은 1867년 짜리 러시아로부터 얼레스커를 720만 달러라는 헐값으로 빼앗아냈으며 1897년에는 하와이를 병합했습니다. 또한 에스파냐와의 전쟁 끝에 태평양 지역의 괌도와 필리핀, 카리브해 지역의 푸에르토리코를 강점하고 쿠바를 예속시켰습니다. 1903년에는 파나마 운하 지대를 빼앗고 계속해서 니카라과, 아이티, 도미니카 등의 나라들에 대한 무력 간섭을 감행했습니다. 하여 미국은 건국 이후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 130년 동안에 무려 114차례의 크고 작은 침략 전쟁과 8,902여 차의 군사적 간섭 책동으로 영토를 넓히고 식민지를 확장했습니다. 아메리카에 미국이라는 야만의 나라가 세워지고 성조기가 날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 지구상에는 침략과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은 날과 달이 없었습니다. 하여 미국의 영토를 상징하는 성조기의 별은 독립 당시 13개로부터 4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별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원한이 사무치는 것인가. 하기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이름 있는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일찍이 미국의 성조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흰 줄은 검은 줄로 물들여야 하고 별들은 두 개의 골과 두 개의 뼈를 갈아놓은 그림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침략과 약탈의 상징 성조기의 별들에는 미국 식인종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모든 사람들의 구천에 사무친 원한이 스며 있으며 그 하나하나의 줄들에는 그들이 흘린 피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국이며 잊지 말았어야 할 역사가 있다면 그것도 침략과 약탈로 얼룩진 미국의 역사입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약탈로 생겨나고 비대해진 악의 제국 미국. 오늘도 수많은 민족들의 피로 물든 성조기를 흔들며 침략과 전쟁의 길로 미국은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야만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악의 제국 미국입니다. 태어난 첫날부터 인류의 독버섯, 암과 같은 존재로 그 어떤 흉족도 상상 못할 온갖 몸소리치는 악행을 저지른 식인종의 나라 미국. 돌이켜보면 미국의 성조기가 나부끼는 곳마다에서는 언제나 침략과 약탈, 학살의 피비린내가 가셔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와 인류 양심의 법정 앞에서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의 만고 죄행을 고발합니다. 20세기 초엽 자본주의 세계는 심각한 경제 위기의 동란 속에 호우적대고 있었습니다. 1900년부터 1903년까지 경제 공황이 서방 열강들을 휩쓴 데 이어 1907년에 새로운 세계 경제 공황이 폭발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침략 전쟁에서 찾으려 했으며 그로부터 산생된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한마디로 말하여 제국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재분할과 시장 쟁탈을 위해 벌린 제국주의적 약탈 전쟁입니다. 건국 역사가 짧고 식민지 기초 축성이 빈약한 데다가 뒤늦게야 자본주의의 길에 들어선 미국에게 있어서 제1차 세계대전은 둘도 없는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교활한 미국은 이른바 중립국의 간판을 내들고 교전 쌍방 모두에게 무기를 팔아 막대한 이윤을 챙겼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어 3년간 전쟁의 물주, 공급자로 자초하면서 막대한 돈벌이를 해오던 이 뻔뻔스러운 장사꾼인 미국은 전쟁 마감이 다가오자 전후 분대목 분할에 참가하기 위해 1917년 4월 협상국 측에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은 이른바 평화계획을 발표하고 15,000여 명의 작가, 웅변가, 배우들을 동원하여 그것을 요란하게 선전하게 했습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 마감에 와서 미국은 평화의 구세주로 둔갑을 했습니다. 큰 군사작전이 없이 유생역량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던 미국은 1918년 9월 서부전선에서 프랑스와 함께 도이칠란드군을 타격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초기에 미국은 전쟁 양측에 무기 판매를 해서 막대한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미국이 이 시기 이런 군사적 공격을 한 데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은 제1차 세계전이 종말이 가까워오는 조건에서 앞으로 있게 될 식민지 처리 문제에서 전승국의 지위를 차지하려고 타산했던 것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도이칠란드군이 이미 붕괴 직전에 있었고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도 가까워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미국은 대규모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마치도 세상 사람들에게 제1차 세계대전이 조들에 의해서 종식된 것처럼 보여주려고 꾀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전쟁 기간 무기장사를 해서 가장 많은 30억 달러의 미운을 긁어모아 일약 채무국으로부터 채권국으로 됐습니다. 결국 미국은 세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죽음과 피로 얼룩진 재부로 이른바 번영의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수립된 사회주의 소비에트 정권을 열암기에 압살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국민전쟁을 조작하는 데 주되는 역할을 놀았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글라인민 대중은 레닌이 영도하는 공산당의 둘이에 굳게 뭉쳐 4년에 걸치는 국민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소비에트 정권을 지켜냈으며 강대한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을 일떠세웠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이 온 세계를 휩쓰는 데 당황해난 미국은 도이칠란드와 이탈리아의 나치스들을 적극 지원하여 나치스들을 반소 전쟁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1924년부터 1931년 사이에 미국은 두 차례에 걸쳐 도이칠란드에 도합 1380억 마르크를 대부해 주었습니다. 도이칠란드는 그 자금 가운데서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 배상금으로 지불하고 많은 몫을 군수공업에 돌려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26개 최대 기업들이 도이칠란드에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나치스들에게 유럽을 들부실 야심과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미국은 대동아 공영권의 망상에 빠져 해외 침략에 열이 오른 일본 군국주의도 달러를 뿌려가며 자리웠습니다. 미국은 국제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수많은 전략 물자들을 섬나라에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만주를 점령한 후인 1932년에 그 전해보다 각각 두 배나 되는 석유와 철강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침략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군사 전략 물자와 무기를 생산하는 데 막대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폭발시킨 숨은 주역이며 미국의 달러는 전쟁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의 침략성과 포악성, 교활성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1939년 9월 파쇼 도이칠란드의 볼스카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전 유럽이 파쇼 도이칠란드의 무한궤도에 짓이겨지고 아프리카에서도 전쟁의 불길이 확대되고 있을 때 전쟁 지역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대륙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은 표면상 다른 대륙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행동 뒤에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와 같이 무기 장사로 폭리를 볼 음흉한 속심이 깔려 있었습니다. 1940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재선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무기 장사로 이득을 보자는 목적 밑에 미국을 전시체제로 개편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초기 군수물자 대여법에 따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많은 군사장비를 넘겨주어 막대한 돈벌이를 했으며 세력권 확장을 위해 전쟁에 참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인 1941년 12월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선해놓을 목적으로 미 태평양 함대의 본거지인 하와이의 진주만을 타격했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은 다음 날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으며 정식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고서도 전쟁의 결속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각 열강들의 칼이 상대방의 창자를 결단내게 하겠는가 하는 데만 관심을 돌렸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다른 민족의 피 같은 것은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는 허드슨강의 물보다도 중요치 않았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국제무대에서의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원자탄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소련군에 의해 파쇼 도이칠란드가 무조건 항복하고 일본의 패망이 눈앞에 다가온 1945년 8월 미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원자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저들에 의해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된 것처럼 세계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교활한 속심의 발로였으며 세계의 면전에서 이른바 미국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버섯구름은 인류의 머리 위에 몰아오는 100권의 검은 구름이었고 세계를 미국의 발밑에 놓으려는 힘의 시위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제국주의의 괴수로 자본주의 세계의 갑부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는 미국의 성조기가 나붓기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희망과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오던 별이 침략과 약탈의 대명사인 미국의 국기에 그려져 있다는 것은 인류에 대한 모독이며 우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별들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으며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자주권과 생존권을 유린당했던가. 세계 수억만 사람들의 원한과 붉은 피에 물들어 침략자의 가증스러운 몰골로 된 미국의 성적이. 이 피에 젖은 성적이를 흔들며 미국은 인류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무섭게 몰아오고 있습니다.